자, 수학원 실력 정석 연습 문제 9단원입니다. 1번 문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일단 봅시다.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뭐 이렇게 A, 여기서 이제 뭐 B, 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있을 때 요 A라고 하는 거랑 이 D라고 하는 게 우린 최대 최소를, 여기는 얘는 최대 최소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된다고 했었고요. B라고 하는 거는 얘는 주기를 결정해주는 요인이라고 했었지. C라고 하는 건 X축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나요? X축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나요?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얘 최대값은 당연히 얘 절대값인 2가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주기는 뭐가 된다? 얘는 그냥 2파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죠? 얘는 어때요? 여기는 얘가 최대값 루트 2,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그죠?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가 주기가 됩니다. 3분의 2파이 이렇게 주기가 됩니다. 됐죠? 다음, 탄젠트는 원래부터 최대값 없고 최소값 없잖아. 그지? 주기는 2분의 1분의 2분의 1분의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였으니까 얘는 2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지? 다음 얘는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걔를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최대값은 1이 될 거고 최소값은 0이 될 거고 주기는 원래 2파이에서 파이로 줄어들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 마찬가지죠. 코사인 그래프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 원래는 이렇게 한 주기.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파이겠죠. 근데 거기는 걔를 이렇게 접어서 올렸다는 얘기니까 얘는 요만큼씩 끊어서 생각해야겠지.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최대값 1, 최소값 0 해서 1, 0,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탄젠트는 한 주기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근데 걔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최대값은 당연히 없겠죠. 최소값은 0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주기가 얼마였어? 원래 주기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겠네. 그러면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간단한 문제였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보자. A 코사인 bx 더하기 c의 그래프의 일부래요. 이렇게 됐을 때 a는 양수라고 줬고 그 다음에 b도 양수라고 줬어. 일단은 a값 먼저 구할까요? a값은 딱 봐도 그냥 3이네요. 그죠? 이제 b 구하러 가자. b는 주기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딱 한 덩어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얘에서 얘 빼버리면 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야? 이제 C를 볼 건데 그럼 얘는 지금 3에다가 코사인 2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2에다가 X 더하기 2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X축방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나요?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전개해보면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군요. 이 범위에 있는 거 확인해주고 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넘어가고요. 3번. 자, fx에 대한 정보가 일단 최대값 5라고 줬어. a는 양수라고 줬네. 그러니까 일단은 a 더하기 b 값이 5가 될 거고, 그지? 주기가 4, 주기가 4. 그럼 얘는 p분의 1분의 원래 2파이, 여기는 이 값이 4 이런 뜻이니까 결국 p 값은 얼마였어? 파이죠, 파이. 그냥 p 값은 2였어.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냥 p 값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조건,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을 거니까 A에다가 사인, 여기가 2였잖아. 2에다 3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죠? 더하기 B 해준 결과가 2분의 7입니다. 이렇게 준 거니까 이거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A 더하기 B가 2분의 7이 되면서 얘랑 얘랑 연립해주면 우리 A랑 B 다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버립시다. 그럼 2분의 1 A는 얘에서 얘 뺀 거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 A값은 3이 됩니다. A가 3이었으니까 B는 2가 되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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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까지는 뭐 그냥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4번. 다음 암세 주기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잘 기억해봐. 봐봐. 어떤 F라는 애가 있었어. 뭐 G라는 애가 있었고 뭐 H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마다 반복된대. 이렇게 2마다 반복된대. 이렇게 2마다 반복된대. 그리고 여기는 얘는 여기는 얘는 3마다 반복된대. 이렇게 3마다 반복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이렇게 6마다 반복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요렇게 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더하고 더한 어떤 함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2주기고 3주기고 6주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걸 다 더한 결과는 결국 6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1항 3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거기는 걔 가지고 여기는 얘 주기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봅시다. 여기 있는 얘는 주기가 몇 파이? 6파이. 그지? 얘는 주기가 4파이. 얘는 주기가, 파이가 다 약분되네.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그냥 6이었던 거고, 얘는 주기가 4였던 거고, 얘는 주기가, 뭐였던 거야? 2였던 거고, 주기가 1이었던 거고, 주기가, 3분의 2였던 거야. 그지? 그럼 얘만 지금 분수로 나왔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이거 가지고 최소 공배수 구해버리면 12죠. 그지? 그럼 얘는 3분의 2 곱하기 18하면 12가 되는 거니까. 됐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도 요 안에 쏙 들어갑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그지? 얘 전체 주기는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됩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보자. F라는 평행이동은 X축방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방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건 대칭이동이죠.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갔으니까 X축 대칭시켜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평행이동한 후에 대칭이동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Y-2는 sin, 뭐가 돼요? X-2분의 파이.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거기 있는 걔를 지금 뭐 한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Y-2는 sin. x-2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y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sin x-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써도 사실 답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고 플러스로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좀 깔끔하게 코사인 x-2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됐죠? 다음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분명히 플러스잖아요 왜 여기서 마이너스를 했어요?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는 그냥 점의 이동이었고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주세요 라는 의미인 것 뿐이지 그지? 그리고 실제로 평행이동 도형의 방정식에서 진행할 때는 X 대신에 X-2분의 파이 Y 대신에 Y-2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됐죠? 다음 2번 문제 가보자. 똑같아. Y-2에다가 여기는 얘는 코사인 뭐가 되겠어? 두 배에 X-2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다 이제 요거 똑같이 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코사인 EX-파이가 되겠죠.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코사인 EX-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 일단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x로 바꾸는 거 괜찮고요. 그럼 파이 마이너스 2x니까 2사분면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2x니까 2사분면의 각으로 바뀌잖아. 그렇지? 코사인이 2사분면에서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붙어주면서 얘는 코사인 2x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3번 똑같아. 다 똑같은 문제야. 그죠? 요렇게. 3배의 탄젠트, 뭐야, 2배의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으니까 파이. 요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쓸게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파이 그냥 지워도 괜찮죠? 탄젠트는 주기 자체가 파이였으니까요.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3 탄젠트 2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탄젠트 2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6번으로 갑니다.
자,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여기서 fx의 치역과 gx의 치역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b가 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히 b를 포함해야 돼.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b,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치역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그죠?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얘를 1-sin 제곱 x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t로 치환한다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될 테니까 그지? y는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얘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1에서 잡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값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되면서 얘는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1이죠. 여기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2네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B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였어? 여기는 얘는 X 바 해가지고 치약이니까 Y라고 쓸까요? Y 바 Y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지? 그러면 A는 뭐야? A는 몰라. 아직은 몰라. 그죠?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A는 음수라네. 그지? 그럼 얘의 치약은 일단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최대값.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최소값.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 A 차집합 B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제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봐봐. 여기가 A 더하기 B였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 안에 여기는 요 녀석이 어디였어? 요 녀석이 쏙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지? 그 다음 차집합을 한 결과 얘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2니까 요쯤에 어딘가 2가 있었을 거고, 그지? 근데 차집합이 여기만, 요거 빼고 여기만 이렇게 나오고 싶었던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뭐였겠어? 마이너스 2였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4였겠네, 그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4가 되면서 두 개를 더하니까 2B가 2가 되면서 B는 1이고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이군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7번이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E 코사인 X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만나는 여기는 이 점점점들을 순서대로 이제 X1, X2, X3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했고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는 얘가 현재 2파이잖아요. 그지? 여기는 얘가 0. X1은 뭐야? X1은? 0 더하기 3분의 파이죠. 그죠? 얘가 실제로 2분의 1이랑 같아지는 효과니까.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건 뭐야? 얘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겠죠. 그 다음에 X3은 여기다 쓸까? X3은 뭘까? 얘는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잖아. X4는 뭐예요? X4는 그 다음 거지. 요쪽에서 그냥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이 있나요? 0, 2파이 이렇게 가고 3분의 파이 이렇게 갈 거고 얘는 2파이, 4파이, 빼기 3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봐봐. xEn은 뭐가 될까? xEn. xEn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EN, 파이, 그치?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됐나요? 그 다음에 xEn-1은 뭐겠어? 요거, 요거, 요거 가는 거잖아. 그치? 얘는 뭐가 되겠어? 2의 n-2 2, 그죠? n-2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런 느낌 됐나요? 그러면 x2n 더하기 1은 뭐겠어? 여기다가 n 더하기 1 넣은 거니까 그죠? 여기다가 n 2n 다시 여기는 얘 대신에 n 더하기 1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죠? 이걸 잘못 썼네 선생님이 이렇게 되겠지? 일단 1 넣은 거니까 1 넣으면 빵 되고 2 넣으면 1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en 파이, 파이가 또 어디 갔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서 잠깐 버벅했네. 다시 얘는 지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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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잖아. 지금 홀수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홀수 이렇게 가는 거니까
0 더하기 3분의 파이,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가니까 얘는 2에 n-1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고, 얘랑 얘는 n 대신에 n 더하기 1 넣은 거니까 n 대신에 n 더하기 1 넣은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세 개를 싹 다 더해버리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싹 다 더해버리면 뭐가 되죠? 얘랑 얘랑 없어지네 일단.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야? 2에 3n-1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다 2n파이의 배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2파이의 배수라는 소리가 되잖아. 그치?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를 어디다가 저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2에 결국은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답은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나요? 됐죠? 넘어가고요. 8번.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쓸고 해주세요. 자, 이런 거는 그냥 한 방에 처리 못한다면 두 번에 걸쳐서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sin x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될 거고, 그럼 y는 뭐가 되니까 절대값 t-2분의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얘의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는 얘는 원래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생긴 y는 절대값 t의 그래프를 x축방으로 2분의 1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2분의 1이겠죠 지금. 그 다음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나오겠네. 그치? 그러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최소값은 그냥 마이너스 3이군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얘는 y는 이 마이너스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3t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쓰자. t의 범위는 여전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겠죠. 됐습니다. 그럼 얘는 원래 무슨 그래프를? 3t 그래프, 절대값 3t 그래프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걔의 그래프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거기다 일단 먼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걔의 그래프를 x축방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그죠? 그다음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네. 그치? 그 다음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잘라서 생각할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고, 3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최대값 2가 나오고요. 그지? 그 다음 1을 집어넣어버리면, 1을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7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잠깐만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그죠?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플러스 1을 넣었잖아, 그지?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4잖아.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9번으로 갑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ab 코사인 감마래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코사인 감마의 최대값 쓸고 해주세요. 뭐 이렇게 줬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줬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는 파이 마이너스 뭐예요? 감마예요 라는 뜻일 것 같고, 그죠? 그럼 얘는 2파이 마이너스 감마니까 얘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감마가 될 거고, 얘는 그냥 사인 제곱 감마가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가 붙어도 제곱이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인 제곱 감마 플러스 코사인 감마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1-1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감마 플러스 코사인 감마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궁금한 거는 얘의 뭘 구해주세요?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코사인 감마라고 하는 거를 내가 또 마찬가지로 t라고 또 치환해야지. 그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여기는 얘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이제 코사인 감마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줬으니까, 그럼 봐봐, 코사인 감마라고 하는 건 뭐야? 3a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이렇게 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버리면 얘는 3b분의 a 더하기 3a분의 b가 되잖아. 그럼 다 양수 양수 조건 문제 줬으니까 당연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주면 곱하면 9분의 1이니까 얘는 뭐 3분의 2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뭐보다는 뭐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t의 범위는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얘 그래프 그려줍시다.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 대칭축이 어디야? 2분의 1일 게 분명하잖아. 그러면 3분의 2는 이쯤에 있었을 거고 1은 뭐 이쯤에 있었을 테니까 결국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만 궁금한 거네. 이렇게만. 그지? 그럼 얘 최대값은 당연히 3분의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4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 요거 계산해 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얘는 뭐 9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6 더하기 9가 되니까 9분의 1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9번까지 후다닥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실력 문제 1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취해방 정식 문제네요. 그죠? 자취해방 정식 문제는 X랑 Y의 관계식만 최대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죠?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기에 지금 코사인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근데 일단은 잠깐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중요하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1이 된다면 얘는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구해놓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봤더니 좀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 탄젠트 있잖아. 탄젠트.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죠.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면 x값이 1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일단은 1은 빼버려야 돼. 요렇게 돼야지 정확한 x의 범위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요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아니야. 요렇게 x의 범위를 먼저 구해놓고 이제부터 이제 마음 놓고 뭐 하면 되겠어? x랑 y에 대한 관계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 여기는 이거 있지. 여기는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여기는 얘를 분모 문제 둘 다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보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지? 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테니까 여기 이 부분이 1이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y는 뭐냐면 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일단 여기는 얘만 또 다시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꿔준다면 결국은 y값이 뭐가 되겠어? y값이 얘는 2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나는 여기는 저 x 저 식에서 x-1를 2로 나눈 게 뭐니까?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대신에 얘만 이렇게 쇽 집어넣어버리면 세타가 소거되면서 x랑 y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y는 2에다가 이거 집어넣은 건데 이거 제곱하면 4니까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x-1의 제곱입니다. 다시 y는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2가 된다.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정의역이 얘였을 때 이렇게 되는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요. 11번 가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에 두 점 P랑 Q가 있는데 동시에 출발해서 원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각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의 속력으로 움직인데 120초가 될 때까지 X축에 이르는 거리가 같고 두 점에서 Y축에 이르는 거리도 같아진다. 아,
얘는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동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한 명은 지금 2분의 파이의 속도로 가고 한 명은 3분의 파이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 그렇지? 그랬을 때 얘가 어딘가 움직이다가 여기는 얘네들 이렇게 길이들이 같아지는. 그렇지?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지는 그런 순간이 몇 번 발생하나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단순하잖아. 어차피 여기는 요 X좌표. 그지? X좌표가 같아지면은, 여기는 얘가 같아지는 거고, 얘 Y좌표가 같아지면은 얘가 같아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X좌표의 절대값과 Y좌표의 절대값이 같아지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얘는 한 명은 지금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얘가 2분의 파이 t예요. 그죠? 또 한 명은 한 요 정도 이렇게 오면서 하나는 뭐야? 3분의 파이 t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의 x좌표, y좌표에 대한 이야기니까 반지름의 길이 1이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좌표가 코사인 3분의 파이 t겠지. y좌표는 사인 3분의 파이 t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t고요. 사인 2분의 파이 t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면 결국 얘랑 얘의 절대값과 얘랑 얘의 절대값이 서로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결국 사인 3분의 파이 t 절대값과 사인 2분의 파이 t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코사인 3분의 파이 t와 절대값 코사인 2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면 됩니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어차피 1로 다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얘기는 얘랑 같다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두 번에 걸쳐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건 지워버릴게. 이해되죠? 어차피 사인 제곱, 다시 봐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니까? 1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다는 거는 얘랑 얘가 같다는 뜻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나는 얘의 그래프랑 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정확하게 그리자. 봐봐. 얘는 지금 뭐야? 주기가 몇이니? 2파이를 지금 3분의 파이로 나눈 거니까 주기가 6이에요. 그치? 여기는 얘는 주기가 몇이야? 얘는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눈 거니까 주기가 4가 됩니다. 그러면 한 주기만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한 주기는 최소 공배수라고 했으니까 12가 될 거란 말이야. 얘가 12였어. 여기 6이야. 여기에 지금 4가 있고 여기는 얘가 뭐 8이라고 할까? 여기 10, 여기는 얘가 2.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먼저 뭘 그릴 거냐면 얘를 그릴 건데, 오케이?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접어서 올린 걸 그리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주기가 6이니까 6까지, 그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물론 여기는 다 뭐가 되겠어? 1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됐죠? 다음. 이번엔 초록색으로 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는 주기가 4니까, 그지?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얘는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 몇 번 만나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그러니까 한 주기에 열 번씩 만나네? 그지? 그러니까 12초 동안 열 번 만날 거야. 그지? 그러니까 12초 동안 같아지는 횟수가 10번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120초 동안이니까 당연히 100번 만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됐죠? 10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2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파이는 fx를 만족시킨다. 얘는 주기가 파이군요. 그러니까 파이마다 반복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래프를 줬네요. 그지?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인데, 4x를 그릴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주기가 이거니까 이게 한 주기네, 그렇지? 한 주기 그래프를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1일 거야.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얘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놓은 그래프니까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가 이게 톡톡톡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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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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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졌겠지. 이런 형태로 그려진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예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얘 그래프와 파이분의 1x래. 그러니까 얘는 파이 할 동안 얼만큼 간대? 1만큼 간대.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 이렇게 되는 이 직선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직선이었을 거야. 만나는 점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교점 구해주면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만나네요. 얘는 여덟 개의 교점이 생깁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문제였어. 됐죠? 넘어가요. 13번. 자, 이번에는 y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a, 사인 x 더하기 b, 최대값이 9,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는 a, b 값을 정해주세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사인, 코사인 두 개 있으니까 얘를 바꾸면 되죠? 1-sin 제곱 x로 바꾸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sin x를 나는 t라고 치환할 거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만 관찰할 거고, 식을 정리해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를 나는 이 범위 내에서 관찰할 건데, 문제가 좀 있죠? 근데 대칭축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지? 그니까, 봐봐. 정의역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줬는데, 대칭축을 안 줬단 말이야.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라. 그지? 대칭축이 여기 써버리면 어때?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값 여기서 나오고 최소값 여기서 나오지. 근데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어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고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잖아. 그지? 막 바뀌어요. 그지? 그러니까, 대칭축이 있는 곳을 관찰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최대값이랑 최소값 다 관찰해야 되는 거니까 범위를 좀 많이 나눠야겠다. 첫 번째,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 두 번째,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로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최소값이랑 이렇게 그려졌을 때 최소값이 달라지니까 0까지 이렇게 잡고, 그죠? 그 다음에 A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잡고, 마지막 네 번째 범위가 A의 범위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잡아놓고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각 그래프들을 열심히 열심히 그려줍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대칭축 여기 있으니까. 그치? 얘는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칭축이 여기 있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얘는 마이너스 1이고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0이니까 대칭축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마지막으로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라고 했을 때 대칭축 여기 있으니까, 그지?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각각 최대값이 나오는 포인트랑 최소값이 나오는 포인트, 어차피 난 여기만 관찰하고 있는 거죠. 여기만 관찰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포인트와 최소값이 나오는 포인트, 그지? 최대값이 나오는 포인트와 최소값이 나오는 포인트 이렇게 그런 포인트들을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라는 소리야? 저기 있는 쟤를 내가 FT라고 잡아본다면 이렇게 잡아본다면 얘는 F-1이 얼마라는 소리고 9라는 소리고 F1이 몇이다? 6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얘는 어때요? F 최대값은 A에서 나오는 거니까 FA가 9라는 소리고 F1이 6입니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얘는 최대값 A, FA가 9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F-1이 6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지? 마지막으로 여기는 F1이 9라는 소리고요. F-1이 6이라는 소리야. 라고 해서 이 경우 다 각각 해들을 다 구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먼저 해본다면 간단하게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1이 9란 소리잖아. 그렇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9란 소리지. 그 다음 1을 넣어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여기다 쓸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더하기 b 더하기 1. 얘가 6이라는 소리고. 어차피 없어지니까 2a 더하기 b가 6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나는 a의 범위를 나눠놨으니까 a를 먼저 구하고 싶은 거야. 두 개를 빼요. 그러면은 4a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지?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아니잖아. 그지? 여기서는 해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아. 여기서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해주면 되고, 여기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럼 되는 것이 여기랑 여기 두 개만 나오고, 이건 안 나와 또. 오케이? 요 경우일 때 한 번만 해볼게. 요 경우일 때. 자, 요 경우일 때 똑같이 a를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제곱, 2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이잖아. 그지? 얘는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이 9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가 8이라는 소리고요. 그지? 1 넣었어. 1 넣으면 아까 뭐였지? 1 넣은 게 이거였나요? 그지? 그래서 2a 더하기 b가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고요. b 값은, 그러니까 두 개 빼자, 그냥. 그럼 얘는 a제곱, 아이고, 자리가 없네. 밑에다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뺀 거니까 2가 되죠.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어차피 안 되니까 근의 공식까지 집어넣어 주면은, 뭐가 돼요? 1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루트 1, 3.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 나온단 말이야. 됐나요? 근데 얘는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 된다. 즉, a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거기 있는 개에 해당하게끔 집어넣어주면 b 값이 나올 텐데, 그 b 값이 뭐가 나오냐면, 얘는 4 플러스 2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쌍 찾아줬고요. 마찬가지로, 요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a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나오고요. b 값이 얘가 4 플러스 2 루트 3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두 번째 해.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야. 됐죠?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거는 항상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정석에서는 그런 번거로움을 가지고 너희한테 뭘 시킨다고? 연습을 시킨다고. 그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충실하게 잘 해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좀 귀찮긴 해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4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치역을 구해주세요. 봅시다. 일단은 저기 사인, 사인 똑같이 있으니까,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린 치환하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y는 3t 마이너스 1분의 3t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한번 정성스럽게 그려봅니다. 일단 대칭축 x점근선은 3분의 1이 되고요. y점근선은 1이 되니까 그지?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현재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한데, 근데 x의 범위가 현재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 사이라고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유효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랑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그래프만 유효한 그래프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뭐가 돼? 4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2분의 4니까 요 값은 2가 되네요. 됐죠? 그럼 얘의 치역은 y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y값들의 집합입니다. 로 얘의 치역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문제였고요. 그렇죠? 요거까지는 간단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야, 얘. 요거는 사실 그 교육과정에서 그려라 라고 이렇게 주진 않았지만 요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요거는 이만큼 지울게.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야? 얘, 보기 싫잖아. 그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변형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인 x를 t라고 치환할 거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는 것까지 똑같다. 그러면 얘는 y는 t 더하기 2분의 1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정리할까? t제곱 그다음 플러스 2t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쉽지 않죠.
그지? 좀 불편합니다. 그지? 그래서 한 번만 더 치워놨게요. 어차피 똑같이 생긴 부분이, 생길 것 같아. 잠깐만요. 일단 이거 이렇게 할까? 얘를, 있잖아. t에다가 t 더하기 2, 이렇게 할까? 더하기 2,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게 지금 t 더하기 2분의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2 이렇게 잡아주고 빼기 2 이렇게 잡아줘서 형태를 맞춰주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여기서 있잖아. 이거 있지, 이거. 이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t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를 뭐 예를 들어 x라고 잠깐 치워내봐. 그러면은 얘가 이거니까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한 거니까 x의 범위는 1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럼 여기는 이 식이 또 뭐가 되냐면 y는 x 더하기 x분의 2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의 그래프를 과연 그릴 수 있나요?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x분의 2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지? x분의 2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x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면 지금 이거랑 이거를 더할 건데 그죠? 더할 건데 여기가 지금 1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1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얘는 2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될 만한 문제야 사실은.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는 얘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얘랑 얘랑 더하면 요쯤 되겠지. 얘랑 얘랑 더하면 요쯤 될 거고 얘랑 얘랑 더하면 요쯤 될 거야. 얘랑 얘 더하니까 요쯤 된단 말이야. 얘랑 얘랑 더하고 얘랑 얘랑 더하고 얘랑 얘랑 더하고 이런 식으로 더해가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그럼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에서부터 내가 3까지 자른다면 1에서부터 3까지 자른다면 1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1 집어넣으면 3이죠. 그렇지? 그럼 3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3 더하기 3분의 2 3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내가 2를 뺀 거니까 최소값은 1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빼기 2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얘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조금 어색하긴 하죠. 지금 예의 그래프 그리는 거. 여기는 예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히 한 땀 한 땀 찍어가면서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15번인가요? 좋아요.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여기는 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돼 있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 그 15번 문제는 좀 잘 봐야 돼. 잘 봐봐. 일단 이거 있지, 이거. y는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사인 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어. y는을 지워버릴게. 그리고 여기는 얘만 한번 관찰해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식을 보면서 아, 얘의 그래프를 그릴 자신은 정말로 없어요. 그죠? 위에 있는 것도 막 겨우 그렸는데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얘는 잘 봐봐. 우리가 분명히 뭘 배웠냐면 x2-x1분의 y2-y1이라고 하는 요런 애를 배웠어. 그리고 여기는 얘는 x1,y1과 x2,y2 있지. 요거 두 개를 그러니까 이 점이 x1, y1, 이 점이 x2, y2라고 한다면 두 개를 잇는 이 선분 혹은 직선의 뭐가 됩니다? 기울기가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잇는 얘 기울기가 됩니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죠? 그걸 토대로 여기는 얘를 한번 해석해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4,-3과 코사인 x, 사인 x 요거를 잇는 이거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x, 사인 x는 또 익숙해야 돼. 여기는 얘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자리 단위원 있죠? 그지? 여기는 얘, 요 점에 잡혀. 여기는 얘가 코사인 x, 사인 x였잖아. 여기는 얘가 x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됐나요?
그치? 여기 얘가 1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지금 얘인데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은 좀 밑에 있겠죠. 요쯤에 있는 어떤 점이 있었을 텐데 요 점과 그러니까 여기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점을 있는 이거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접할 때가 또 이렇게 접할 때가 양쪽 끝에가 될 거예요.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점이었을 때가 최소값, 요 점이었을 때가 최대값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좌표평면에 다시 X축, Y축의 입장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이렇게 돼가서 반지름이 1자리인 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라고 하는 얘랑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4,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3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 점에서 그은 뭐가 궁금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돼?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얘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나는 얘를 y는 m의 x-4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고 이 직선과 0,0 사이 거리가 1이 되도록 하는 m값들을 계산해 준다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mx-y 요거 정리하는 중입니다.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은 0 이거랑 0,0 사이의 기울기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거의 절대값이니까 4m 플러스 3의 절대값이라고 쓸게. 얘가 1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 넘어가고 양변 제곱하니까 16m제곱 플러스 24m 플러스 9가 되죠.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15m제곱 플러스 24m 플러스 8은 0입니다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큰 거가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구할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소리고요.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15분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의 제곱 144, 마이너스 120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플러스인 게 최대값, 이거 마이너스인 게 최소값 이렇게 구해지는 게 1번 문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어렵죠,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문제. 1번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고 얘를 보면서 이런 원 위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까지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포되어 있는 문제라서 꽤 어려운 문제면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죠? 반대로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면 2번 문제는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너무하다.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 축에 속하는 거죠. 막 4제곱 저렇게 주고 있어.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인 제곱 x를 그냥 a라고 놓을게.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를 뭐라고 놓을 거야? 얘를 뭐 b라고 놓을게. 그죠? 공통 부분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y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1분의 a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1분의 b 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a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일 거고 b의 범위 여전히 0에서 1 사이일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제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얘들아 요거에서 얘를 내가 a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으로 억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바꾸는 이유는 뭐겠어? 차수를 내리고 싶은 거야.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a 빼기 1에다가 a 더하기 1이 되니까 내가 요렇게 해버리면은 a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3 요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죠? 얘도 b 마이너스 1 더하기 b 더하기 1분의 뭐야? 3 요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3이 되고, 그지? a 더하기 b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거 1이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죠?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다음, 얘는 a 더하기 1에다가 b 더하기 1, 이걸 이렇게 통분을 해버리면 얘는 3배에 뭐가 돼요?
A 더하기 3배의 B 더하기 6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럼 여전히 A 더하기 B는 뭐니까? 1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값이 3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요것도 정리할까? 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잖아. 그렇지? 이게 9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또 1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AB 더하기 2분의 뭐야? 9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되나요? 좀 무지막지한 문제죠. 좀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봅시다. 봐봐. 나는 얘 더하기 얘가 1이라는 사실, A 더하기 B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얘, 그러니까 산술계합 평균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다 양수인 거 맞으니까. 그러면 이게 1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4분의 1. 그러니까 A,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4분의 1입니다. 근데 봐봐. 얘 뭐가 궁금했어? 최소값이 궁금했어. 그렇지? 그럼 얘 값이 최소가 되고 싶었어. 그럼 얘가 최대가 되면 되거든. 그렇지? 여기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린 거야. 그렇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9-1이 되면서 얘는 4분의 9니까 4-1이 되면서 답은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좀 어렵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도 풀리는구나 정도로 잡고 가면 좋겠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두 문제 남았나요? 16번. 자, 사인이랑 코사인을 합성해놨네요. 코사인이랑 사인을 합성해놨어, 그죠? 최대값, 최소값을 보여주세요. 조금 치사한 것 같아, 그죠? 봐봐. 자, fx라고 하는 건 지금 뭐야? 사인에다가 지금 뭐야? 코사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를 우리가 보통 뭐 해요? 치환하잖아. 그지? 치환하면 t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사인 t가 될 거고, t의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란 소린 거야. 그죠? 그럼 봐봐. 요렇게 내가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여기까지만 그려볼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야? 2분의 파이죠. 여기는 얘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좀 치사하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1의 위치, 1, 마이너스 1, 1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파이는 3.14 얼마 얼마야 라는 예를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2분의 해버리면 얘가 뭐가 돼? 1. 얼마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지금 뭐가 잡히겠어? 1이 잡힐 거야. 물론 4분의 파이가 여기 있었다. 4분의 파이가 여기 있었다면 4분의 파이보다는 1이 더 크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여기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럼 최대값은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사인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인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1이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넘어가서 자, 요거는 어때요? GX의 최대값, 최소값? 그럼 GX는 얘잖아. 그지? 똑같은 짓 하면 되겠네. 자, GX는 코사인 사인 X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뭐 할 거야? 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T의 범위는 여전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에서 1 사이가 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또 정성스럽게 요 정도만 그려줄까요? 요 정도만, 요 정도만. 그리고 2분의 파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는 얘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여기에 마이너스 1과 여기에 1이 있다는 소리고 여전히.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얘 최대값은 0 집어넣어서 나오는 1이 되겠죠. 그지? 얘 최소값은 요거지. 요거랑 이거 똑같으니까 얘는 코사인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요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해놨고요. 그럼 1, 2에서 구한 4개의 값을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주세요. 당연히 그 중에서 1이 제일 크겠죠? 그지? 4개 중에서 1이 제일 클 거야. 그 다음에, 봐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값은 똑같은 값이잖아. 그지? 2분의 루트 2로 똑같은 값이잖아. 근데, 사인 1은 걔보다 큰 값이지. 그지? 그 다음, 코사인 1은 걔보다 작은 값이란 말이야.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인 1이 조금 더 크겠네. 그지? 코사인 1보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사인 1은 뭐 당연히 제일 작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2번 문제의 답이, 3번 문제의 답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넘어가. 우리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봅시다. 자, fx가 sin x래. 그 다음에, 어이구, 이번엔 sin x의 역함수까지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죠? 봅시다.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가 지금 2분의 파이였어. 그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가 지금 현재 2분의 파이였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사인 그래프.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얘 값이 당연히 1이었겠죠. 여기는 얘 값이 당연히 마이너스 1이었을 겁니다. 이게 사인 그래프야. 그지? 그러면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 다시. 그러니까 얘를 뒤집은 거잖아, 우리. 얘를 뒤집은 거니까 어떻게 생겼겠니? 어떻게 생겼겠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 정의. 여기는 얘가 1일 거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고. 그지? 여기가 2분의 파이였을 거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현재 gx의 그래프일 거예요. 얘가 sin x, fx의 그래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정의역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를 만족하는 x값들. 여기는 얘가 1번 답이고, 2번 답은 여기다 그려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얘가 0 넣으면 얼마인가요? 0 넣으면 당연히 0이죠. 그래서 g0은 0이야. 그 다음에 g2분의 1이 궁금한 건데, g2분의 1은 여기서 찾자. 얘가 2분의 1이 될 때 얼마인가요? 아, 6분의 파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야 2분의 1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 아니, 뭔 소리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2분의,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잖아. 그지? 얘는 4분의 파이였을 거야. 그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 여기 얘는 4분의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G, 1. 얘는 1. 넣으면 2분의 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는 얘가 3번 문제의 답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만 풀면 오늘 다 끝나겠네요. 그죠? 그러면 보자. 분명히 그 gx는 sin의 역함수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sin에다가 gx를 넣으면 걔가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돼. 그죠? 근데 여기서 뭘 구해달랬어? 얘를 구해달랬잖아. 그지? 그럼 분명히 얘랑 얘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얘 제곱 따기 얘 제곱이 1이겠지. 다시 sin 제곱 gx 더하기 cosine 제곱 gx가 당연히 1일 테니까 얘가 x니까 x의 제곱 그러니까 cosine 제곱 gx는 얘는 1-x 제곱이 된다. 그럼 cosine g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의 제곱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럼 부호가 여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럼 봐봐. gx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 사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코사인을 놓고 봤을 때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다 양수값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파이,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얘는 양수값인 루트 1-x제곱을 갖는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이제 10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